안녕하십니까. 수학 기말 과제를 발표하게 된 장동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적분, 그리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삼각함수의 적분이 있습니다. 먼저 적분입니다. 적분이란 어떤 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그 함수를 적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적분은 일변수 함수의 적분의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옆에 y는 x제곱의 포물선을 보시면은 여기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포물선 밑에 있는 이 일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이제 적분에는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 있는데 미분과 반대말 관계에 있는 건 이제 부정적분이라고요. 부정적분의 정의가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 정의한다 이므로 미분과 부정적분은 완전히 서로 반대 관계에 있습니다.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적분은 넓이를 구하는데요. 이것 말고 또 차이는 미분과 다르게 적분은 이제 함수를 적분하면은 옆에 적분 상수가 생깁니다. 적분 상수 C. 그리고 다음은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조사했었는데요. 여기 이 식은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 f(x)의 정적분으로 정의하면 새 함수는 f의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식은 a부터 b까지 f의 정적분을 구하려면 f의 부정적분 f를 구한 후 이제 fb 빼기 fa를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적분하기의 증명인데요. 여기 이 식은 앞에 봤던 이제 첫 번째 미적분하기의 기본 정리입니다. 우선 이거는 여기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또 풀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풀리게 되는데 이는 이제 x부터 x까지 아 이게 h가 0으로 가니까 이게 또 x부터 x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곧 이제 이 c가 이제 x로 됩니다. 다음 두 번째의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인데요. 이는 이제 여기 한 부정적분을 f(x)의 넓이로써 적분되어진 결과에다가 이제 상수만큼 차이가 났다고 볼수 있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앞에 보였던 넓이가 이제 fx가 이제 이 넓이 더하기 c니까 이제 fx 빼기 c가 여기 요 sx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a부터 a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fa 빼기 c는 곧 0이니까 fa는 이제 곧 c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 요 c가 이제 fx 빼기 fa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부터 b라고 했을 때 여기 c는 fa였으니까 이제 fb 빼기 fa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삼각함수의 정루에는 크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밑변, 높이, 빗변을 이용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가 됩니다. 사인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적분 상수 c가 추가로 되게 됩니다.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다시 사인 x가 됩니다. 다음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은 사인 x 더하기 c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사인 x를 미분하게 되면 또 코사인 함수가 됩니다. 탄젠트 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이제 앞에 봤던 사인이나 코사인에 비해서 좀 복잡한 식을 보이는데요. 이제 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더하기 상수 c가 됩니다. 이상입니다.